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산 희순야 생활에 왔는데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아구, 희순야 생활에는 어저께 비가 한 2시간 무지하게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물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우리 동네는 그냥 비가 한 개도 안 하시오. 물준이라고 아주 힘들어 죽었시오, 지가. 그래도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가물지 않아요? 올 때는 그렇게 많이 오더니 와, 바늘꽃이 꽃을 요렇게 많이 피웠습니다. 흰색도 있고 분홍도 있고 또 햇볕은 쨍쨍 내리쬐기 시작을 하고요. 아, 지난 화요일 영상 보시고 이제 주문하신 분들 그거는 이제 금요일 영상 요거 이제 나가는 날 금요일에 순차적으로 발송이 될 거예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경해 볼게요. 이제 가을꽃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화야 뭐 저기 봄에도 나왔었고 여름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자 얘가 이제 아싸도 봄에 한번 나오기는 했었죠. 그리고 잠깐 쉬더니 제법 꽃을 많이 피워서 나왔고요. 이거는 보라색 그리고 자주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인데 자 꽃이 겹꽃이랍니다. 아주 겹이 바글바글바글하죠. 하나에 4,000원씩이고 세 개는 만원 드려요. 기본 포트이기는 하지만 무척 튼실하고요. 요런 아이들도 다 월동 잘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올 때 데려가셔야지 지금은 데려가셔서 조금 보관을 하세요. 그냥 포트째로 보관을 하셨다가 9월 초나 이렇게 돼서 이제 옮겨 심으시면 되고 분갈이. 근데 뭐 정원에 심으실 분들은 그냥 요거 빼서 그냥 심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화분에 심으실 분들은 조금 있다가 9월 초에 이렇게 옮겨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월동을 하는 애들이에요. 3개 만원 드립니다. 보라 자주 이렇게 있고 얘는 공작 아스타라고 나와요. 얘하고 또 다른 애네. 자, 요거는 색상이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번이 보라, 2번은 흰색, 3번이 분홍, 베이비 핑크, 그리고 4번은 찐 핑크입니다. 요거 찐 핑크는 거의 빨강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진한 핑크색이에요. 자, 요것도 가격이 하나에 3,000원씩이네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아직 꽃을 달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런 아스타하고 요거 공작 아스타하고는 잎도 다릅니다. 일반 아스타는 잎이 조금 작다고 해야 하나? 공작 아스타는 잎이 조금 더 길어요. 자, 요렇게 공작 아스타들은 3,000원씩 다 월동하는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용담이 나왔습니다. 아직 꽃을 물지는 않았네요. 요 용담이 지금 이거 뭐야? 7cm 포트에 그래도 꽤 풍성하죠? 와, 요런 용담이 색상별로 다 나왔네요. 흰색도 있고, 보라도 있고, 분홍도 있습니다. 자, 꽃 사진 보실게요. 요거는 흰색이고요. 요게 분홍색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요게 보라색. 아, 보라색이 상당히 섹시한 색상 되겠습니다. 근데 흰색 4,000원, 보라도 4,000원이에요. 근데 이 분홍 용담이 조금 몸값이 나갑니다. 그래서 1,000원이 더 비싸요. 다른 애들보다. 분홍은 5,000원. 자, 요거는 7cm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15cm 포트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라색 12,000원, 흰색 12,000원. 아, 분홍색은 15cm가 없네요. 이 용담이 월동이 된다 안 된다 이 애들도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예전에 용담을 처음에 한 해는 저기 월동을 했어요. 어머,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또 월동이 안 되는겨. 물론 당연히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부 위쪽에 경기권 이 위쪽에서는 조금 조심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사장님도 여기다가 노지 써놓으셨는데 어쨌든 요거는 남부지방에서만 확실하게 월동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호스타하고 비비추가 나왔네요. 쬐끄만 비비추들. 자, 호스타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도 이제 다 비비추의 원예종이에요. 지금 보시는 요 호스타들 다섯 가지 종류인데 얘네들은 정원에 심으시면 크게 자라는 그런 애들입니다. 자, 번호가 있습니다. 자, 1번이 요런 무늬. 무늬를 잘 보셔야 해요. 무늬. 노란 줄무늬가 가장자리로 이렇게 있는 게 요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은 아주 진한 녹색이죠. 진한 녹색에
이것도 연한 아이보리다. 아이보리로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게 2번이고요. 자, 3번은 이거는 반반 무늬가 나왔죠? 아주 진한 녹색, 연한 녹색이라고 해야 하나, 아이보리라고 해야 하나. 자, 요게 3번 색상입니다. 4번은 연녹색, 진녹색, 요렇게 두 가지 색상 라인이 들어가 있죠. 4번, 그리고 5번은 요렇게 진한 녹색의 아이보리로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다섯 가지 종류고요. 요 아이들은 가격이 다 8,000원씩입니다. 이 호스타들도 비비추 원효종이기 때문에 월동 무지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정원에 심어 놓으시면 큰 나무 그늘 아래에 이제 반 그늘 요런 데서도 애들이 잘 자라주는 애들이에요. 도로 이런 애들은 너무 땡빛을 봐도 조금 무리가 가죠.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 심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요게 10cm 막분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좀비비추라고 하죠. 좀비비추. 그런데 요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다 달라요. 요것도 무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얘가 마우스 이어. 쥐귀? 쥐의 귀를 닮았대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으네. 자, 요게 마우스 이어입니다. 2만원. 얘는 이름이 없어. 이름을 몰라요. 무명, 요렇게 길쭉한 잎을 가졌습니다. 얘는 8,000원이네요. 가격도 저렴하네요. 그리고 얘가 장미비비추예요. 이 마우스 이어하고 잎의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마우스 이어는 요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중투. 그리고 이 장미비비추는 무늬는 없습니다. 그냥 진한 초록색입니다. 자, 요거 장미비비추 8,000원에 주실 수 있다고 하고요. 얘는 제주 기업 비비추랍니다. 기업. 이게 약간 그 꼬부리 비비추 비슷하기는 한데 꼬부리보다는 무늬가 더 선명하게 잘 나왔네요. 기업 비비추 요것도 가격이 10,000원이에요. 요거는 제주 을려 비비추. 아이고 이 좀 비비추들이라서 다들 애들이 잎이 좀 자그마하죠. 이제 요거는 40,000원입니다. 얘가 제일 비싸네. 제주 을려 비비추 요렇게 생긴 거 요거 40,000원. 그리고 얘는 제주 을려 비비추이기는 한데 같기는 한데 자 요렇게 요거는 20,000원짜리예요. 포트에 애들이 좀 풍성함의 차이가 나죠. 요거는 20,000원, 요거는 40,000원입니다. 2배 한 3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풍성함이. 자 요거는 20,000원. 그러니까 을려 비비추는 20,000원, 40,000원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이거 대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15cm 풀분에 요렇게 살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마우스 이어가 큰 아이가 있네요. 16,000원. 또 얘는 30,000원짜리.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분재분에 이렇게 나지막한 분재분에 무지하게 풍성합니다. 이제 묵은 아이들이죠. 요런 아이들은 요거는 30,000원. 자, 이 비비추들, 요 좀비비추 역시도 노지에서 월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작은 애들은 화분에 심어서 베란다에 데리고 계세요. 아니면은 화분에 심어서도 그냥 어디 저는 이제 뽁뽁이 하우스에 두니까 항상 이렇게 뭐 조금 아무래도 작은 화분이니까 베란다 좀 시원한 곳에 두시던가 그렇게 하시면은 겨울을 거뜬히 나는 애들입니다. 허허이 참 이거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포인세티아. 야, 항상 해마다 이 8월에 포인세티아가 나옵니다. 이제는 뭐 겨울꽃, 여름꽃, 봄꽃이 따로 없어요. 그냥 계절, 얘는 그래도 봄에는 안 나오지만은 지금부터 계속 겨울까지 애들이 나오죠. 자, 요게 포인세티아 러브 유라고 합니다. 진한 분홍 색상이에요. 요거는 포엽이고요. 요 안쪽으로 꽃몽을 달려있죠. 요 꽃 피면은 요 쪽돌이 마냥 그렇게 예쁜 꽃 착하게 피워줍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이제 이 포엽을 보고 애들을 데려가게 되죠. 진한 분홍색 포인세티아 러브 유 4,000원입니다. 자, 기본 풀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세요. 요 봉지를 하나 벗겨놨는데요. 이렇게나 풍성한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은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도 썩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땡볕은 안 되지만 반 그늘에 그래도 햇볕 잘 들어오는 곳에 두셔야지 이렇게 포엽이 예쁜 색상이 살아납니다. 월동은 안 되는 애들입니다. 4,000원씩. 그리고 이제 이게 카랑코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퀸로즈라고 이름 달고 나오는 애들. 이야, 색상 끝내줍니다. 요거 이제 색상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빨강이 있고요. 요거는 노랑 투톤입니다. 아, 그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노랑 투톤. 얘는 찐 분홍. 얘가 오렌지. 요거는 연분홍.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색상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에 3,000원씩이라고 해요. 자, 얘네들도 기본 포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물을 주셔갖고 지지가 묻었네. 요렇게나 풍성해요. 이 카랑코의 종류들이 참 이거 키우기 쉽습니다. 꽃도 오래 피워주고 또 물을 안 좋아해요. 잎이 이렇게 톡톡한 애들 물을 안 좋아하니까 물은 뭐 요즘에는 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잎 만져보시고 약간 새들했다 하면 지금도 여기 이제 잎이 이렇게 좀 새들해서 물을 지금 주셨는데 잎이 새들했다 하면은 물을 주시면은 또 잎이 또 짱짱해지지요. 당연히 월동은 안 됩니다. 색상 선택하실 수 있어요. 3,000원씩. 아, 요게, 아고, 페어리스타. 피어리스타, 뭐, 이름이야, 뭐. 페어리스타입니다. 자, 요것도 색상이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 보라, 분홍, 흰색. 얘도 꽃도 굉장히, 얘도 이제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꽃 인심도 좋고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고, 얘는 15cm 풀분입니다. 15cm 풀분. 무척 풍성하죠. 얘가 원래 이게 작은 기본 포트들도 있는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몸값이 조금 나가는 애들이에요. 하나하나 너무너무 별꽃 같은 아이죠. 하나에 15,000원 드린다고 합니다. 얘네들도 관엽이기 때문에 월동은 안 되는 애들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얘들이 그냥 뭐 밀레니엄 벨 뭐 선그로 벨 아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이제 이 상표에 밀레니엄 벨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밀레니엄 벨이라고. 자, 요것도 색상이 몇 가지가 있냐. 네 가지 있답니다. 자, 1번이 빨강색. 2번은 보라색. 자, 요 아이들은 꽃꽃이에요. 그리고 3번이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어디 갔어? 요렇게. 요것도 겹꽃입니다. 4번 흰색. 요 아이도 겹꽃. 자, 요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고요. 가격은 이제 10,000원씩 했었는데 오늘은 8,000원 드립니다. 얘네들도 15cm 풀분이에요. 이제 요런 애들은 뭐 슈퍼벨 그런 애들 다 똑같아요. 사피니아의 원해종입니다. 얘네들도 뜨거운 땡볕에 두시면은 잎도 타버리고 꽃도 안 이뻐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반그늘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행잉으로 키우시면은 더없이 예쁜 애들입니다. 그리고 얘들도 물도 살짝 좋아하는 편이에요. 월동은 당연히 안 되는 애들이고요. 자, 오늘도 가을 국화들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제 매 회마다 올 때마다 애들이 저기 품종이 한두 가지씩 늘어납니다. 더 늘어났죠? 지난 영상보다? 자, 이제 국화의 계절이 다가오면은 이게 가을이라는 얘기죠. 그래도 한 2주는 있어야 가을 될 텐데 9월이나 돼야 됩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는 8월 15일만 지나도 벌써 바닷가 물에 들어가기 춥다고 했는데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한 20일이나 지나야지 좀 조금 나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국화가 요거는 크리스탈이라고 인기가 무지하게 좋아요. 지금 국화가 벌써부터. 그래갖고 사장님이 자꾸 새로운 애들 데려오십니다. 크리스탈. 자, 여기 한 개에 4,000원짜리는 세 개에 10,000원 드리는 거예요. 자, 포트는 요렇게 기본 포트예요. 아이고, 색상 볼게요. 요거는 자주색. 얘는 노랑색. 요거는 황금색, 골드. 골드. 자,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주고 이것도 골드니까 세 개에 10,000원 드리니까 이렇게 뭐 자주, 노랑, 골드 이렇게 세 가지 색상 한꺼번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0,000원이에요. 세 포트. 그리고 얘는 레인보우라고 하네요. 무지개. 얘는 진짜 색상이 그렇게 예쁘게 그라데이션 된 아이가 있네요. 자, 요 레인보우는 포트가 15cm 포트입니다. 아, 여기 뺏겨진 거 보세요. 자, 15cm 포트에 무지하게 풍성하게 꽃 달고 있습니다. 색상은 요게 이제 저기 단품 하나씩만 들어있네. 이게 6구짜리에 15cm 풀분은 요게 한 포트씩 들어있네요. 자주색도 있고 이렇게 노랑 투톤도 있습니다. 얘가 노랑이고요. 요거는 저기 빨강이라고 그래야 하나 어째야 되나. 요거는 연분홍. 자, 이웃님들 제가 색상을 어떻게 설명을 다 자세하게 못 드리겠어요. 캡처하세요. 요거는 자주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 노랑 투톤. 노랑 요거까지는 되는데 요거는 분홍. 어쨌든 캡처를 하시든 제가 말씀드린 거 색상대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cm 풀분의 레인보우는 7,000원씩. 그리고 보트멈이 신품종이 나왔답니다.
이 원래 포트몸이 참 인기도 좋고 그랬던 아이인데, 자, 이게, 아이고, 어디 갔어? 얘가 원래 나왔던 포트몸이에요. 자, 화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화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신품종으로 나왔답니다. 자, 요거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이렇게 기본 풀분에 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품종 포트몸. 자, 색상이 이렇게, 요거는 연노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흰색도 있고요. 얘는 그냥 진노랑. 그리고 여기 요거는 살짝, 요거는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돼?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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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품종 포트몸 하나에 4,000원씩입니다. 얘네들.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 포트몸. 이쪽에는 신품종이었고, 요거는 그냥 포트몸입니다. 그래서 얘는 3,000원씩입니다. 얘들도 자, 이렇게 기본 풀분. 와, 뒷담하네. 이게 지금 풀분이 기본 풀분에 들어서 그렇지, 이거 15cm로 옮기면은 뭐 15cm에도 꽉 찰 것 같습니다. 자, 얘도 색상을 보면 이렇게 자주가 있고요. 노랑도 있고요. 얘는 보랏빛 분홍인데 요런 색상도 있고요. 요는 조금, 아이고, 색상이 참 어려울세. 요거는 골드. 자, 이렇게 색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님들 저 색상 말씀하시기 곤란하면은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면은 사장님이 잘 골라서 보내드립니다. 자, 3,000원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지지국화라고 나오는데, 자, 꽃이 이렇게 자그마하면서도 봉긋하게 벚꽃이죠. 자, 색상이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요거의 크림색 1번, 2번은 요거는 핑크색입니다. 아유, 이뻐, 귀여워. 3번은 노랑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얘들 하나에 5,000원씩입니다. 오, 요거는 12cm 풀분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하나에 5,000원씩. 요 지지국화도 월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농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국화 8종. 색상이 요런 색. 요런 색, 요런 색 해야지 웃질 수가 없이요. 자, 요런 색 있고요. 연한 분홍이다, 요거는. 요런 색 있고요. 요런 색도 있고요. 이것도 노랑은 노랑이지만 좀 화형이 다르죠. 꽃술은 녹색입니다. 그리고 요런 색이 있습니다. 자, 요런 요색하고 또 다른 거예요, 요거는. 그죠? 오렌지빛이 강해요. 그리고 요거는 하얀색. 자, 한 개에 3,000원이에요. 근데 8종이라고 했는데 지금 색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밖에 없네. 나머지는 품절이 된 거예요. 어쨌든 하나에 3,000원씩 되겠습니다. 가야국화고요. 아이고, 물향기국화. 얘가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단추국화로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이름을 또 예쁘게 지어서 나왔습니다. 물향기국화. 노랑, 분홍, 흰색. 이렇게 시가징계비요, 얘도. 하나에 4,000원, 세 개에 10,000원. 자, 색상별로 하나씩 데려가시면 좋겠네요. 얘도 월동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트피, 스위트피도, 자, 이렇게 색상이 흰색, 노랑색, 요거, 보라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스위트피. 요거는 3,000원씩이에요. 기본 포트, 얘 터질라고 그러네, 포트가. 요 스위트피 15cm 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노랑색이고요. 자주색. 요거는 보라색, 분홍색, 흰색. 요렇게 색상이 이제 이거 15cm 사이즈는 네 가지 색상이 되네요. 요거는 15cm 풀분에 6,000원입니다. 요거 기본 사이즈, 기본 포트에 있는 요 아이가 3,000원이었고요. 자, 15cm는 가격이 6,000원. 또 우리 대품들 좋아하시는 이웃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대품들. 자, 여기에 이제 작은 사이즈로 나와 있지 않은 애들이에요. 지금 얘네들은 대품은 애플 블러썸이라고 합니다. 이 풀분은 20cm 풀분인데요. 꽃이, 아이고, 어디 좀 고개를 숙여라. 야, 화폭은 뭐 한 30cm쯤 됩니다. 이렇게 꽃도 바글바글 많이 피어있고, 요거는 살짝 보랏빛 분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가격 16,000원이에요. 요렇게 풍성한 아이가. 자, 요런 아이들 다 노지월동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브란던이라고 하는데, 요거 20cm 풀분에 있는 아이는 가격이 16,000원. 그러니까 20cm 풀분이니까 다 16,000원인 거고, 요쪽에 브란던은 또 요거 한 20cm 좀 안 될래나? 요런 풀분에, 한 18cm 되는 요런 풀분에 살고 있는 브랜더는 10,000원이고요. 금방울.
금방울은 색상이 두 가지죠. 자주색도 있고 노랑색도 있습니다. 얘도 작은 소국이에요. 아이고 꽃이 그냥 겹이 바글바글해네. 요것도 20cm 풀분인데 얘는 20cm 풀분인데도 요거는 가격이 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노랑 자주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금방울 요것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죠. 우리 이웃님들이 좋아하시는 꽃입니다. 아 물론 저도 무지하게 좋아해요. 부겐베리아입니다. 이게 지금 색상이 이렇게 분홍으로도 보이고 요거는 살짝 연한 저게 살구로 보이지만은 얘네들도 처음에 이렇게 꽃 달렸을 때 이렇게 나오지만 꽃 피면은 똑같이 이렇게 분홍입니다. 요거는 꽃이 요거 이제 분홍은 포엽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나온 거 요게 꽃입니다. 풀분의 사이즈가 12cm인데 아이고 시상에 이거 우째일이랴. 목대 보세요. 제 검지 손가락 굵기만 합니다. 아 물론 얘네들이 다 똑같은 목대 굵기는 아니에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더 굵은 애들도 있고 더 조금 가늘은 애들도 있고 이 부겐베리아가 물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월동은 안 됩니다. 겨울에도 저기 베란다에서 저희 작년에 그 하얀 부겐베리아 꽃핀 거 보여드렸죠. 겨울에도 그 햇볕 좋은 베란다에서 꽃을 보실 수가 있는 애예요. 자 가격이 무지하게 착하게 나왔시오. 12cm인데도 8,000원이라고 합니다. 안젤로니아입니다. 색상이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홍인데 이거는 이제 밝은 분홍이라기보다는 인디핑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진보라, 얘는 연보라, 그리고 흰색. 이렇게 네 가지 색상 있습니다. 하나에 4,000원씩이고 세 개 들어가시면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안젤로니아도 남부에서만 월동이 가능하대요. 이 중부 이쪽에서는 확실하게 안 됩니다. 저도 재작년에 한번 했다가 실패했슈. 그래갖고 이제 확실하게 노지 월동 안 되는 걸로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자, 세 개에 10,000원씩 남부만 월동 가능 기본 포트입니다. 자, 이 구졸초가 승질 급하네 꽃 펴슈. 흰색. 얘만 꽃을 피웠네. 다른 아이들은 이제 꽃 이제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자 색상이 오늘 또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잘 보세요. 번호 있어요. 자 1번입니다. 빨강색 구절초. 2번은 흰색 겹입니다. 얘는 흰색 겹 구절초. 요게 2번. 3번이 여기 꽃 피운 아이. 얘가 이제 홋꽃 흰색이에요. 홋꽃 흰색. 근데 여기 꽃 피웠어요. 아이고 참 신통이지. 그리고 4번은 흰색은 흰색인데 꽃이 둥근색, 둥근 꽃이랍니다. 요게 4번. 5번은 오렌지색. 그리고 6번이 요거 그냥 핑크로 이제 보여드렸던 요거. 근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핑크보다 이제 그게 다 완판이 돼서 다시 데려오셨는데 요번에는 키가 좀 작은 아이가 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좀 작아요. 그거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꽃이든지 나오는 계절에 처음 나왔을 때 다음에 사야지 하면 요렇게 또 사이즈가 작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왔을 때는 얼른 데려가시는 게 아주 장땡입니다. 자, 요거는 키가 좀 작은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요게 6번 분홍색이고 오늘 새로 온 게 진핑크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6번은 그냥 분홍이고요. 얘는 진핑크. 7번은 이 분홍보다는 색상이 좀 더 진해요. 자, 7번이 진핑크. 8번은 노랑색. 자, 요렇게 해갖고 8가지 종류 구절초가 나왔고요. 얘네들은 가격이 하나에다 3,000원씩 되겠습니다. 이름표는 없어도 알아요. 자, 3,000원씩. 그리고 이제 이 백봉이 9번이로 밀려났네. 백봉도 이렇게 키가 좀 아직까지는 많이 크지 않았습니다. 꽃은 이렇게 요게 지금 노랑색이 빠졌는데 색상이 세 가지로 나오죠. 분홍, 흰색, 노랑 이렇게. 백봉 요거는 이제 9번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요 아이들 다 구절초랑 마찬가지로 가격은 3,000원씩 월동차라는 애들이 되겠고요. 곽꽃입니다. 미니 곽꽃. 분홍색, 연분홍색, 보라색 요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자, 요렇게 기본 포트에 살고 있습니다. 다 외대이기는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꽃이 요렇게 풍성하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루비 곽꽃 너무 이쁘지 않아요? 겹꽃입니다. 겹 루비 곽꽃 빨강색. 자, 얘가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요거 7cm 포트입니다. 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컸고요. 꽃몽울도 요렇게 탁
저기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꽃을 달아줬습니다. 요거는 뿌리 월동이 된답니다. 10분으로. 7cm 포트는 3,000원이고, 요 루비 갖고 요거 15cm 풀분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꽃몽을 무지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애들은 꽃몽울도 더 많이 달리죠. 자, 요거는 뿌리 월동 확실하게 되는 아이. 가격 8,000원입니다. 15cm 풀분. 장미. 장미는 사랑입니다. 미니 장미예요. 빨강색이 있고요. 요거는 분홍색이고요. 오렌지색. 요거는 노랑색. 요거는 흰색. 이야, 요게 하나의 가격이 4,000원씩입니다. 이 장미가 항상 보면 5,000원 아래로 안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또 4,000원으로 가격도 내려갔네요. 아우, 야, 꽃몽을 너무 이쁜겨. 자, 하나에 4,000원, 세 개에 10,000원 드립니다. 기본 포트에 살고 있어요. 얘네들도 꽃 다 보시고 정원에 심으시면은 겨울에 월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백들, 여기 자그만 애들, 백동백이에요. 겹꽃이죠. 자, 요거 가격 12,000원입니다. 얘네 기본 포트고요. 외목대로 꽃 잔뜩 달고 있습니다. 12,000원, 백동백.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서양동백이라고 분홍색 겹꽃입니다. 얘도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얘도 외목대죠. 요것도 이렇게 꽃몽을 잔뜩 달고 있고, 이 서양동백이 이게 굉장히 향이 좋은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블랙로즈입니다. 새빨강색이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블랙로즈 요거는 또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어요. 7,000원이에요. 얘도 목대는 외목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꽃몽을도 탁 물려 있습니다. 블랙로즈는 7,000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거 이제 큰 사이즈를 동백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꽃몽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도 11월 돼야지 꽃은 피웁니다. 자, 사진 잘 볼게요. 운영동백입니다. 얘는 운영동백. 요게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구나. 요거 12cm. 요게 30,000원이고요. 15cm. 얘는 40,000원이에요. 자, 15cm, 여러분들 이제 물론 접목이기는 하지만 다 붙었습니다. 꽃이 요렇게 빨강색 홋꽃이네요, 얘는. 자, 요게 운영동백.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컵동백입니다. 컵동백. 아이고, 희한하게 생긴 아이잖아요. 요렇게 컵 모양을 해서 요 안쪽으로 꽃을 피우죠. 자, 이 컵동백이 얘도 사이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꽃은 요렇게 빨강색이에요. 얘도 홋꽃이죠? 네네. 꽃은 홋꽃인데, 요 컵 모양으로 생긴 요 안쪽으로 꽃을 요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자, 요게 3만원짜리 1번이에요. 컵동백입니다. 자, 1번 요거 3만원짜리 12cm. 요것도 외목대. 2번은 15cm. 자, 얘도 외목대입니다. 얘는 새치의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더 가늘은 것 같아요. 요거는 6만원. 그리고 3번이 8만원짜리. 얘는 제 가운데 손가락 굵기만 합니다. 얘는 쌍간으로. 쌍대. 쌍간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애들. 3만원, 6만원, 8만원. 세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보라고. 빨강색인데 얘는 요렇게 겹꽃이에요. 약간 보랏빛일 때. 보랏빛. 아, 보랏빛 뷰는. 자, 요 자보동백 가지 끝에 이렇게 꽃을 착끈뜩 달았습니다. 요거 12cm 풀분입니다. 가격은 3만원 되겠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렇게 꽃 달린 이 동백들은 수량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습니다. 이웃님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안 데리고 계신 애들이 품종이 나오면은 빨리 주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상부연 동백이에요. 얘는 대품입니다. 겹이에요. 하얀색 겹. 그런데 살짝 핑크도 보이죠? 아이고, 또 햇빛이 거꾸로 돼갖고 희미하게 보일세. 잘 보이세요, 우리 이웃님들은? 에휴. 흰색 겹꽃입니다. 꽃몽을 달린 거 보세요. 얘도, 얘는 전목이 아니에요. 원목대인데, 요렇게 제 가운데 손가락 굵기만 한 이런 목대를 가졌습니다. 상부연 동백이에요. 얘는 56,000원 되겠고요. 짜보동백이라고 하는 애가, 이 짜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좀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 척키동백이라고도 하고 도찌히메라고도 하는데 15cm 풀분이 있습니다. 5만원이에요. 얘는 이렇게 접목입니다. 자, 꽃도 혹시... 얘도 이제 빨강색 꽃으로 얘는 홋꽃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15cm는 5만원. 그리고 이거 20cm 풀분. 우와, 목대도 끝나고 수영도 참 예쁘게 잡혔네요. 자, 얘는 가격이 12만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얘네들도 이렇게 이제 짜보니까 꽃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꽃몽울도 좀 작게 달렸어요. 이 짜보들이 몸값이 나갑니다. 자, 큰아이는 12만원 되겠습니다. 자기 꽃 보겠습니다.
요즘에 비 그치고 나서 햇볕 좋으니까 우리 집에도 자기가 얼마나 이쁘게 피는지. 자, 요거는 그냥 홍자귀예요. 홍자귀. 얘는 지금 꽃이 이렇게 졌지만 요런 거 다 꽃몽울입니다. 꽃몽울 많이 나오고 꽃 요즘에 많이 보실 거예요 아마. 요게 15cm 그런 풀분에 살고 있는 홍자귀는 2만원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잎이 요렇게 생겼고요. 이제 요쪽에 있는 애들이 이게 이제 인도자기예요. 인도자기는 잎이 다르죠? 요런 일반 자기는 요렇게 식용수 같은 잎을 가졌고, 인도자기는 잎이 요렇게 넓적합니다. 자, 꽃, 빨간 꽃 요렇게 피었어요. 와, 진짜 예쁘지요? 대품입니다. 대품. 7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 인도자기 요거 대품은 요거 하나 달랑 있다고 하세요. 얘들이 월동이 안 돼요. 노지에서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지가 좋아하는 나비시다레가 나왔시오. 목대 좀 봐. 이게 원래 3만원. 너 잠깐만 이렇게 봐봐. 이게 원래는 3만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일찍 데려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특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25,000원. 얘가 이 나비자 들어가는 애들은 다 이뻐 꽃이. 자, 요렇게 하나 독사진 보니까는 이쁜 게 보이시죠? 자, 요렇게 생긴 나비시다 됩니다. 하얀 꽃. 얘도 꽃이 이제 여름이 지나야 꽃을 피웁니다. 가을에 피는 꽃이잖아요, 얘들이. 자, 오늘 이제 일찍 데려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3만원짜리 25,000원 요렇게 특가로 드리는 거예요. 이 나비시다래도 월동은 안 됩니다. 노지에서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롱나무가 오늘 또 새로 온 애가 있어요. 저번에 이제 좀 사이즈 큰 애들 보여드렸는데 우리 이웃님들 손쉽게 데려가실 요거 빨강색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다이너마이트 그거예요. 빨강색 배롱이 15cm에 들은 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키도요 한 80? 한 70, 80 이 정도 다란. 야, 이거 빨강색, 진짜 새빨강색. 얘는 투톤이 아니에요. 요게 나왔고요, 15cm가. 요쪽에 있는 아이가 투톤입니다. 빨강이랑 분홍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다 취향이 다르니까 빨강으로만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요렇게 투톤으로 나오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십니다. 가격은 똑같이 요게 15cm가 12,000원이랍니다. 이거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얘는 자, 목대부터 보세요. 외목대로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굵어요. 찐분홍색 배롱나무입니다. 자, 요렇게 생기나. 얘도 키가 한 60, 70, 70 정도? 70, 80 정도는 자랐습니다. 요거 근데 25,000원인데 달랑 하나 남았고요. 달랑 하나. 또 요거는 흰색 꽃입니다. 흰색 꽃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다섯 개인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다 판매되고 흰색이 참 오랜만에 나왔어요. 우리가 판매할 때도 분홍, 보라, 이제 보라도 좀 늦게 나왔지만 그 이 흰색이 좀 귀한 색상이니까 우리 이웃님들이 뭐 많이 많이 데려가시고 요거 하나 남았다고 합니다. 농장에도 또 없겠죠? 없다고 하네요. 자, 흰색 요것도 가격 25,000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쌍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보라색 배롱. 요 보라색도 귀한 색상이잖아요. 그런데 요 보라색은 또 3개 남았답니다. 얘도 25,000원. 요거는 제 새끼 손가락 굵기만 합니다. 원대가. 그리고 우리 배롱나무 사총사들. 자, 자세히 보세요. 이제 이 사총사 얘네들도 색상, 그러니까 수량이 별로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잘 보시고 선택하세요. 자엽배롱인데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빨강색 꽃. 자엽의 빨강.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자, 요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아, 보세요. 투톤이에요. 분홍. 분홍이랑 빨강이랑 같이 나오는 투톤. 요게 2번. 요게 3번인데 얘는 지금 꽃이 졌어요. 아직 꽃몽울 요렇게 나와 있지만 얘들은 아직 안 폈고 지네들도 많아요. 색상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홍색 요게 3번이에요. 그리고 4번 요게 보라색. 자, 전에 얘네들을 하나에 24,000원씩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에는 24,000원, 두 개 데려가시면은 하나에 2만원씩, 두 개 4만원, 요렇게 보내드렸는데, 지난 영상부터 우리 사장님이 무조건 뭐 한 개를 데려가시던, 두 개를 데려가시던, 무조건 하나에 2만원씩 드린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가격이 내려갔을 때. 또 이제 가격은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이제 수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들어온 요 수량만 판매가 되면은, 배롱나무는 땡!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삼립국화를 뭐 저번에 설명도 자세하게 드리고 했는데 이 삼립국화 요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수량이 노랑색 겹꽃 요거 10cm 기본 폴트입니다. 요거는 5,000원이고요. 요게 이제 큰 사이즈가 있어요. 큰 사이즈 요런 애들 꽃 얼마나 이쁘게 피웁니까 지금. 계속 꽃 피우고 옆에 꽃몽울들도 지금 이런 애들 다 이렇게 옆에 꽃몽울 다 달려있죠. 아하, 숙근 해바라기라도 하듯이 이것도 월동 잘합니다. 15cm는 만원. 그리고 이제 하늘바라기도 요거는 아사이라고 하는 하늘바라기 겹꽃입니다. 15cm 풀분 만원이에요. 자, 요거는 또 그냥 저기 아니에요. 그냥 겹꽃 하늘바라기. 노랑색 하늘바라기. 자, 요거는 가격이, 요것도 가격은 만원입니다. 15cm 풀분. 아사이는 요렇게 생긴 겹꽃이고요. 그냥 요거는 하늘바라기 겹꽃. 자, 가격은 15cm에 똑같이 만원. 그리고 빨강색이 있습니다. 빨강색이 요거 이제 7cm 포트에 있는 아이는 요거는 4,000원이에요. 빨강색. 그리고 15cm는 만원. 진짜 얘네들 강인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노랑색인데요. 노랑색 투톤입니다. 그냥 요렇게 노랑이 있고 요거는 노랑 투톤이에요. 7cm 포트는 4,000원입니다. 노랑 투톤이나 노랑이나 7cm는 4,000원. 그리고 노랑 투톤 10cm 만원. 그냥 노랑색도 만원씩입니다. 자, 우리 이웃님들 이제 이 에키네시아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파격 세일을 해주실 거예요. 원가 세일입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 방송입니다. 농장에는 더 이상 없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은 희순 사장님의 뒷마당이 넓어서 거기에 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또 시기적으로 에키네시아가 이렇게 먼저 핀 애들은 꽃이 지고 그 대신에 이거 이제 여기 밑에 보이시죠? 요렇게 새로 꽃몽울도 많이 달립니다. 우리 이웃님들 요렇게 꽃 진애들이 가도 요거 뭐 어머 이거 왜 이래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잘라주세요. 잘라주시면은 요렇게 또 새 꽃몽울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자, 1번입니다 딜리셔스 너겟. 자, 요렇게 꽃사진을 보세요. 이제 딜리셔스 너겟 1번이고요 2번은 화이트 퍼펙션. 얘는 꽃이 막 그 저기야 새로 이거 새로 피고 있는 거고 꽃몽울도 무지하게 많죠. 자, 2번이에요 화이트 퍼펙션. 그리고 3번이 요기다. 3번이 요거 레몬 드롭. 요게 이제 노랑색이 나와요. 새로 꽃이 피면은 요거는 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요렇게 꽃몽울 여기 나옵니다. 자, 요게 3번 레몬 드롭이고요. 4번이 핫파파야. 얘도 꽃이 새로 폈어. 요거는 핫파파야 4번이고요. 자, 5번이 이센트릭. 자, 처음에 필 때는 이렇게 예쁜 빨강인데 이제 요거는 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5번 이센트릭. 6번은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자, 요렇게 생겼지요. 얘도 아직 쌩쌩하네. 여기 밑에 꽃몽을 보세요. 자, 요렇게 많이 나와요. 요게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6번. 그리고 7번은 라즈베리 트러플. 얘도 이제 새로 꽃 나온 거다. 밑에 이렇게 새 잎이 많다는 거는 또 새 꽃을 올려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7번 라즈베리 트러플. 그리고 8번 서던 벨루. 얘도 꽃 새로 폈잖요. 얘도 물 좋아하고시오. 고개 숙여시오. 새로 지금 꽃 피우는 거예요. 8번 서던 벨루. 그리고 9번은 로마 그레네이트. 얘도 요런 꽃몽을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요런 아이들도 다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10번 펑킨 파이. 얘도 꽃몽을 요렇게 있고요. 자, 펑킨 파이 10번입니다. 11번은 레인보우. 자, 위에는 꽃이 졌어요. 아래쪽에서 꽃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레인보우 11번. 12번이 요게 미네올라. 자, 사진 보세요. 요게 붉은 오렌지색 꽃입니다. 요거 다 잘라주시면 돼요. 미네올라. 13번 스트로베리 앤 크림. 얘는 밑에서 지금 꽃 막 피기 시작했네. 또 잘라주니까 이렇게 꽃이 펴요. 13번 스트로베리 앤 크림. 14번 살몬입니다. 분홍색이죠. 옆에 꽃몽을 얘는 금방 터지게 생겼네. 자, 14번 살몬. 15번은 스윗 후쿠시아. 이것도 분홍색입니다. 이렇게 겹꽃이지요. 스윗 후쿠시아예요. 그리고 16번은 인텐스 오렌지. 이렇게
얘네도 여기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꽃 준비하는 거 보세요. 여기 끝에 보이시죠? 인텐스 오렌지 16번 그리고 17번 애플그린. 얘가 없었더니 또 나왔네. 꼽혀갖고. 예, 자 요거 17번 애플그린입니다. 자 17번까지 제가 쭉 보여드렸는데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어. 뭐 원가 세일이라고 말씀은 드려놓고. 자 가격이 하나에 13,000원입니다 지난 영상까지만 해도 이거 15,000원씩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 데려가시면 13,000원 그리고 두 개 데려가시면 25,000원 마지막 방송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농장에는 벌써 없고. 그러니까 두 개 데려가시는 분만 25,000원이고 하나씩 데려가시면 13,000원에 월동 잘하는 애들이니까 이런 애들도 지금 데려다가 화단에다가 그냥 심어놔 보세요. 그리고 물 열심히 주시면은 이제 올해 월동하고 내년에 이쁜 꽃을 잔뜩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가을꽃이 대거 출연한 가운데 희순야생화에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영희들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